어? 맞은 줄 알았는데 맞았구나. 어,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으면 마음이 편해. 오히려 어쩔 땐 그럴 때도 있어. 야, 그게 무적 판정이 있어서.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패턴 없었는데 이때까지? 이제 여기까지 온 건 솔직히 처음인가봐요, 여기까지 온 건. 아, 그런가 보네요. 띵동딩 붕붕붕. 어? 왜 맞아? 제발 이거 내려오는 패턴만 아니었으면 좋겠거든? 좋아, 아주 좋다.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굳이 안 먹을 이유가 없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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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죽여주마. 야! 괜찮았어. 하! 어? 어? 크리티컬? 샤샷. 결국 이렇게 되는군. 아들이 죽은 다음날의 기억 나는군. 지하 세계의 모두가 희망을 잃었었지. 우리 미래는 또 한 번 인간들에게 빼앗긴 거야. 나는 분노하여 전쟁을 선포했다. 여기에 오는 인간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영혼을 이용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이 끔찍한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그 후엔 인간 세계를 파괴해 괴물들이 바깥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게 하겠노라고 말했지. 오래지 않아 사람들의 희망은 돌아왔다. 하지만 내 아들은 나의 행동들을 역겨워했지. 그 일은 이곳을 떠났고 다신 볼 수 없었다. 사실 나는 힘 같은 건 원하지 않아. 나는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아. 나는 그저 모두가 희망을 가지기를 바랄 뿐이라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아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아들이 정말 보고 싶어. 부탁하네 절부디오. 보러 가게 달라는 거 아니야? 이 전쟁은 충분히 길었네. 자네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 내 영혼을 받게, 그리고 이 저주받은 장소를 떠나게. 아, 저 자비 봉합되어 있는 거 보세요. 아 그러네. 나 아마 자비 한번 베풀어 볼까 했는데. 어떡하실래요? 어 자, 풀었어요? 자비 했는데. 아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네를 이렇게나 해치려고 했는데도 자네는 바깥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겠다고? 그냥 한번 눌러봤을 뿐인데. 인간이요, 내 약속하마.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나와 내 아내가 최선을 다해 돌봐주겠네. 표정 봐. 거시랑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거의 아들 저기 강제 입양. 이러니까 얘가 덤디덤 버터스카치 파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가족처럼 될 수 있을 걸세. 뭐야? 내가 안 그랬어. 뭐야? 쨍그랑. 나도 죽은 건가? 마무님 더빙. 이 멍청이. 아, 잠깐 얘 아니었지 이렇게. 이 멍청이. 아무것도 배운 게 없구나. 이 세계에서 말이지. 죽거나 죽이거나야. 뭐야, 나도 죽은 거야? 결국 이렇게. 와, 뭐야? 뭡니까? 야, 무슨 풀라우가 저렇게 세? 게임 꺼졌어요? 어, 그냥 왜요? 자동으로 꺼졌는데? 왜 꺼졌어요? 어, 저렇게 되면서 원래, 아니 원래 그거 꺼지는 거 아닌데? 아, 그래요? 보고 걸린 거 같아. 켜봐요. 다시 켜봐요.
어? 난 좋은 줄 알았지? 자동적으로 엔딩이 끝난 건 줄 알았어. 미친? 뭐야, 레벨 999는 뭐야? 막 제목 봐보세요, 제목. 게임 제목. 나의 세계. 아니, 그거 말고. 게임 이거 창 있잖아요, 창 위에. 그 창 끌 수 있는, 아 그냥, 예. 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같이 엔터를 눌러서 진행이 돼버렸네요. 그러네요. 원래 아니, 갑시다. 아, 원래 뭐라고 써져 있는데 괜찮아 말해줘. 그냥 네. 봤다고 하면 되지. 원래는 플라이 테일. 플라이 테일? 예. 네. 갑시다. 제가 왕이라는 거요? 솔직히 영혼 6개 처먹었는데 존나 세죠. 와. 어? 저장하기가 있네? 의지다. 몰라, 저장하자. 간다! 간다! 더빙 고! 반가워. 나야 플라이. 노란꽃 플라이. 너한테 정말 큰 빛을 줬어. 진짜 그 늙은 멍청이를 쓰러뜨렸구나. 네가 없었더라면 그 놈을 이길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네 도움으로 놈은 죽었어. 그리고 난 인간의 영혼을 손에 넣었지.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공허했었어. 다시 영혼을 얻는다는 건 기분 좋은데 꿈틀대는 게 느껴져. 왕따가 된 기분인가 보네. 그렇지? 뭐 그럼 완벽하네. 어쨌거나 난 영혼이 6개밖에 없거든. 하나가 더 필요해. 그리고 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새로운 힘으로 괴물들, 인간들, 모두를, 모두에게 이 세상의 진짜 의미를 보여줘야지. 의미? 왜 이렇게 왔다 갔다요? 아, 그리고 옛날 세이브 파일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마. 영원히 없어졌거든.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네 오랜 친구 플라위가 널 위해 바꿔줄 테니까. 네가 죽는 장면을 저장할 거야. 그럼 내가 널 핏덩어리로 잘게 찢어버리는 걸 넌 계속 볼 수 있겠지? 아, 잘하셔. 뭐야? 진짜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히히히. 넌 진짜 멍청하구나? 간다! 네, 뭐 근데 막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와, 금방 깨실 겁니다. 새로운 게 또 펼쳐지는 거야? 금방 깨실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나 안 움직이는데 이거. 우와, 뭐야? 이거 뭐 거의 뭐 대게인데 대게? 약간 가디언 닮지 않았습니까? 나 안 움직여. 캐릭터 원래 정상입니까? 네, 정상입니다. 근데 이건 좀. 어우, 뭐야? 극혐. 와, 이게 3D, 파이팅! 3D가 있는 게임이야? 와, 미친,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걸? 할 수, 아이, 제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마무리랑. 어, 잘 편해. 와, 이 미친. 공격기가 없어. Warning. 야야야 씨. 아, 이 뭐야 이거 어떻게? 근데 진짜 잘하신데. 너는 도움 아니, 에 뭐야 이거. 아, 미친. 안 죽는데 이거? 원래 안 죽. 뭐죠? 체력이 찼습니다. 반창고를 온몸에 붙이면 체력이 살아보네요. 아, 저게 중간에 체크포인트구나. 네. 아, 망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제작자 손가락이래요. 야, 이 미친. 야, 이건 무조건 진다 이거는. 내 체력이 안 다는데 이상하게. 뭐 절대 안 죽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맞나요? 노 코멘트. 아, 그러네. 물어볼 게 없는 게 딱 그래. 뚜뚜두두뚜뚜두두. 영원히 죽지 않는데 뭐 이건 뭐. 야,
아, 이게 행동을 누르면서 가네. 너는 도움을 요청했다. 이러면 이제 피가 차고. 빠바바바바바. 미쳤네 이거. 이건 진짜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싶다 이게. 아니 이게 캐릭터가 빠르면 모르겠는데. 이거 실제로 노이트한 사람 있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제작자도 그럴 수 있을 줄 몰랐다고 놀랐어요. 그럼 뭐 그거만 하고 사셨네 완전? 야. 아니 이런 게임 은근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계속 맞는데 뭘. 아니 그래도 여기선 대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 맞아. 고맙습니다 뱅치님. 저의 또 이런 절도 이런 이미지 챙겨주셔가지고. 아 근데 아까 진짜 이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죽은 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고맙습니다.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전 진심으로 순수하게 놀았습니다. 어? 얘 이제 피단다. 파이팅! 야 이건 진짜 아 피하는 선이 없다 이거.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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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오, 파괴, 학살, 절망감, 부패, 파멸, 공포. 이것은 저희 중2병 아닙니까 이거? 거의 중2병이지. 네. 크크. 잘못된 사춘기지. 약간 밤에 놀이터에 혼자 집에 나가서 앉아 있을 것 네. 같은 느낌. 인겐 주제. 어 진짜 그런 단어 밖에서 쓰면 진짜 무섭겠다. 진짜 실제 쓰는 사람 보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어. 아 자기 막 카톡 명에다 닌겐 엄마, 닌겐 아빠 이렇게 써둘 것 같아. 아 미친. 어 닌겐 베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는 몰래 미쿠짱. 아 그놈의 미쿠짱.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오타쿠를 칭하는 막 그런 인형 여자 캐릭터가 미미가 미미였는데 미미. 어느 순간 미쿠가 되어버렸어. 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 게 왜 전철역에 미쿠가 있어? 어? 행동 못 눌러서. 어! 이건 전부 나쁜 꿈일 뿐이란다. 아, 저 무조건 눌러야 되는구나. 그리고 난 절대 못 깨어날 거야. 내 건데. 남은 모르시니까. 아휴, 이런 씨. 아, 망한 건가? 헤헤헤. 내가 널 한 번 죽이는 걸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와. 아, 이제 사악합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간다. 이런 거 버튼만 누르면 된다 생각하면 게임 해야겠다. 피하는 거 의미 없어. 어 왜 이래? 뭔가 이상하다. 야 근데 정말 세이브 정말 깔끔하다. 그쵸.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처음 사는 줄 알았어요? 어. 크, 역시 갓겜. 진짜 요즘 게임은 이런 친절함이 좀 필요해요. 그치. 요즘 게임들의 문제는 뭐냐? 뭔데요? 난이도를 어렵게 한다라는 거지. 아 요즘 게임들이 또 난이도를 어렵게 하나? 그러니까 스토리가 좋으면서 난이도 어려우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냥 이제 뭐래 스토리가 병맛이니까 그런 게 있어. 그냥 게임을 어렵게 만들면 좀 재미있겠다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지. 좋은 예가 뭡니까? 블러드본? 블러드본? 블러드본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약간 좀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고 나면 재밌는 게임이지. 게임성이 중요하게 되지. 내가 블러드본 우리 클럽에서 유일하게 저기 아, 다 깬 사람. 어 내가 다 깼고 그리고 2회차까지 했어. 어 그래요 지금.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도 아 그치
그것도 최고 난이도까지 깼고 그거 깬 사람 아프리카 두 명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요. 근데 그거 깼더니 최고 난이도가 더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 지금 깨고 있다가. 근데 뭐 지금은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뜨뜬. 없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오, 좋아 좋아 좋아. 희망감 좋아. 가버렸네. 어긋납니까? 그것도 어긋났단 말이야? 아닌데 안 어긋났는데? 어긋나서 한 사람 누굽니까? 저기 최근 먹일 수도 있습니까 진짜? 괜찮았는데 내가 봤을 땐 전 진짜 이거 진짜 타이밍 이거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근데 이제 소리 안 들리 이렇게 사운드를 맞추는 거 정말 대단한 거 같아 백천이 진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냥 타이밍 보고 노래 이때 나올 거 같아 해서 딱 한 건데 조금 어긋났어요? 알겠습니다 아쉽구만 원래 딱 그런 건 있는 거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긴 못하는 거지 맞아요 듣는 데는 불편함 없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가 너무 좋아. 약간 그런 이 노래가 뭐냐면 딱 그 느낌 같아요. 이제 정말 이길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어떤 계기로 이제 막 일어서게 돼가지고 저 새끼를 때려잡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근데 언더테일은 네. 아 약간 그러네 희망적이네. 네. 약간 뭔가 절정 같은 데 언더테일은 근데 BGM은 자신이 만든 건가? 네, 다 그 토비포 얘가 토비포스타인데. 작곡가예요 원래 진짜? 네. 근데 게임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만들지 야, 노래가 상당히 많아 사실 네 어 죽겠어 원래 이런 아니, 노래 거의 먹어 아 뭐야 왜 죽어? 아니 안돼 여기 희망적인 부분에서 죽으면은 저기 리듬이 깨질 아 저기요 네 저기 그 희망감 그런 거를 좀 드셔야 아 계속 먹었어 아이 아니 어쩌다가 그 희망 넘치는 불금에서 지금 하하하하가 나옵니까? 너무해 진짜 아니 거기서 죽는 분은 또 처음 보네 아. 자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 제대로 아, 하겠습니다 제대로 아씨 이럴 줄 알았으면 음악 타이밍 좀 노릴걸 여기는 근데... 이제 뭐 무조건 이제 먹어야 되나 봐. 그러니까 처음 와서도 먹으세요. 어. 집중해야겠다. 나 이때까지 무적인 줄 알았어, 난. 아까 한번 죽었잖아요. 근데 그건 좀 이제 버튼을 못 눌러서 그런 거고. 아, 그래서 체력이 달아서 죽는 건 좀 몰랐지. 그래도 게임인데. 근데 너무 사기였으니까 응 그래 패턴이 너무 사기야 솔직히 이 속도는 못 피해 마우스로 피하게 해주면 모를까 그게 약간 저도 처음에 방송으로 봤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저렇게 어려운 걸 보니까 이건 연출상 무조건 죽는 구간이구나 근데 아니었어 아, 못 먹었어. 이상. 한 개 정도 못 먹는 거. 좋다. 거의 다 잡았네. 와, 체력도 못 봤어. 여유가 없어서. 네, 거의 다 깼어. 좋고요. 그래도 좀 피하고 있긴 있는 건가? 네. 오케이, 한 방 더. 가자! 가자! 안 돼! 사악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너희! 먹미? 이 멍청한 놈!
뭐야! 아, 농락. 어? 그 여기서 있어요. 진짜로. 어머니, 네. 화살표 방향키 위 계속 누른 채로 있어 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계속 엔터 진행하세요, 대사. 더빙하면서. 근데 넌 가망이 없어. 가망도 없고 혼자지. 이런, 그래 맞아. 네 쓸모없는 친구들도 널 못 구해줘. 도와달라고 해봐. 해보라고. 어둠 속에서 울부짖어 보라고. 엄마, 아빠 누가 좀 도와줘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려나 한번 해봐. 너는 도움을 요청했다. 어리석은 것.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이런 참 안 된대. 어느 누구도 네가 죽는 모습을 못 볼 테니 말이야. 어 뭐야 이거 왜 안 나타나지? 아 이스터에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럼 다시. 네. 힘이 어디 간 거야? 영혼드? 저것들이 뭘 하는 거지? 아이 저 부모님 엄마 아빠 불러가지고 방 찾았어. 진짜로요? 어. 그만! 그만! 아이 미친 진짜. 내가 같이 살 부모님 저거거든. 아 미치겠네. 아, 나 진짜 머리에 땀나네. 아니 엄마 아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10시 47분에 엄마 아빠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놀랬지. 우선 좀 어떻게 하실래요? 엄마가 딱 한 날 바로 닫았죠. 아 근데 지금 예 네. 자비? 이제 또 얘가 깨닫게 한 건 자비를 또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얘한테 자비를 또 보여주면 그니까 얘가 한 말이요? 죽거나 죽이거나요? 그러세요. 맘대로 하세요. 아 내가 봤을 때 제작진이 절대 끝까지 반전 없게 만들어놨을 것 같아. 그게 반전인 거지. 끝까지 반전이 없는 게. 하지만 한번 자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격을 누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당하지 않는다 이래서 한번 다양하게 가봅시다. 뭐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교훈이라도 얻었을까봐? 아니 나한테 자비를 베푼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날 죽이는 게 다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야. 날 살려준다면 난 돌아올 거야. 끝까지 가자. 널 죽여버릴 거야. 모두를 죽여버릴 거라고. 네가 살아가는 모두를 죽여버릴 거야. 이제 말이 없다.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다고. I understand.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좀 감정 넣어요? 도망쳤어요. 아 그러고 나 키보드 때리려고 했거든. 아유, 아주 감정 넣기 전에. 나 이상하게 나 쟤만 더빙 없나 이상 감정 몰입되네. 이게 가끔 진짜 막 감정선을 넘나드는 그런 더빙을 할 때 있잖아요. 왜? 예. 하고 나면 막 눈물 날려 그래요. 맞아 뭔가. 네, 네. 자 아, 너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더빙박스. 제가 더빙한 것 중에. 잠깐만. 아. 근데 일단은 이거 좀 진행을 합시다. 이거.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간 거야? 보세요. 예, 얘기하세요. 보면서. 아니 그 보시는 게 답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 원래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었나 이런 게? 진짜 왜 그러지? 내가 더 리얼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들어오신 이후로 조금 소극적으로 변했어.
아, 이해합니다. 거의 데스노트 키라 텐션 갔었는데. 아. 저는요 아까 전에 저기 그 누구 더빙하고 있어? 저는 아수고 더빙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 방에 들어와서 잠깐 뭐 하다가 나갔습니다. 나도 가끔 그럴 때 있어. 나 해설할 때 아빠가 내 방 불 고쳐준 적 있어. 그러니까. 따르릉 따르릉. 어이. 여보세요? 그냥 메시지 남겠지 뭐. 그래, 시간이 꽤 흘렀지? 네가 떠난 후로 이곳은 흥미로워졌어. 아스고아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언다인이 통치하길 바랬지만 언다인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 그래서 메타톤이 이어받은 것 같네. 아, 메타톤이? 메타톤은 멍청한 자기 TV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어. 그리고 지하세계를 자신만의 낙원으로 만들어버렸지. 솔직히 좀 짜증나. 나? 그래. 난 그의 매니저야. 안녕, 달링. 노력해줘서 정말 고맙군요. 당신 덕분에 치아는 그 언제보다도 신나는 곳이 됐습니다. 올랄라, 조각상들, 내 메모의 기념비. 내 이름 모양대로 심어진 꽃들. 나의 웃는 모양으로 된 울타리들. 내 통치하에 치아의 문제들은 모두 처리됐습니다. 빽빽함, 따분함. 스포트라이트가 있는데 햇빛이 왜 필요한가요? 경제 붕괴, 교역 문제, 뭐라고요? 전부 반짝이에 뒤덮였는걸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영롱하죠. 그리고 나는 인류에 대한 새 정책을 세웠습니다. 인간이 이곳에 떨어지면 내 팬클럽에 공짜로 가입할 수 있어요. 와, 살려준 보람이 있네. 아, 알피스에 대해서 궁금하시겠군요. 걱정 마시라. 그녀의 동상도 세워뒀으니. 알피스 죽었어? 아, 보세요. 왜 동상을 왜 세웠지? 그냥 자기 동상 세웠으니까 그 알피스 것도. 아, 좀 무섭네. 뭐 알피스 뭐 물어보니까 갑자기 동상 얘기라니까. 근데 사실 내가 알피스를 죽여버렸어요. 알피스한테 잘 못해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과하러 갔죠.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것도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진짜예요. 찾아봤다고요. 어쨌든 날 만나고 난 이후에 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래요. 힘들겠지만 말이죠. 부디 항상 절 생각해줘요. 계속해서 아름답게 포즈를 취하는 절 말입니다. 오 예스. 아, 알피스 저거 아니야? 그거 자살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추측이 떨죠. 약간 좀 스토커 같아가지고 못 이겨서 자살한 것 같아. 또 나왔어? 이봐, 네가 날 이겼으니 생각해봤는데 누군가를 죽이는 게 정말로 꼭 필요한가? 난 솔직히 더 이상 잘 모르겠어. 너한테 부탁이 있어. 증명해봐. 네가 살아남을 정도로 강하다는 걸 증명해봐. 처음부터 다시 여기까지 와봐.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그러면 나는 왕을 죽이지 않을게. 넌 소위 말하는 해피엔딩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네 고통을 지켜보게 될까? 어느 쪽이든 재미있겠는데. 저 자식 저거 아직도 성격 못 고쳤네 저거. 아, 게임 끝났습니다. 아,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괴물들 죽이고 이렇게 막 게임을 하면서 거의 7시간 만에 게임을 깼더니 결국 얻은 건 메타톤이 국왕된 겁니다. 그렇구나. 메타톤 국왕 축하드려요. 저는 메타톤 팬클럽에 좀 가입하러 가야겠습니다. 메타톤은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인데. 뭔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연결이 잘 돼 있네. 다시 시작하는 건데 뭔가 이어서 하는 느낌. 그치. 좀 엔딩 아닌 느낌. 그러니까 엔딩을 여러 개 나눠놨는데 그걸 하나를 깨고 하나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약간 그 영화도 그런 영화 있잖아.
소스코드? 어 맞아 어우 그거 어떻게 아시네요. 그거 보면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서 이어서 네. 하잖아. 다른 그쵸.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네.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뭔가 강제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느낌보다 그냥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여기서 끝인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예. 내일 예비군을 가기 때문에 예. 아 정말 재밌었네요. 예. 다음에 방송할 때는 저기 뭐야 공지 한번 때리고 갑시다. 그럽시다. 예. 어 잠깐만. 근데 다음에 더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게요. 좀 그러니까 좀 그냥 평범한 데는 좀 스킵하고 이제 좀 이제 마무니 못 본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네네. 그것만 그것만 더빙할까요? 그것 아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하는 걸로. 설명은 앞으로 더빙하지 말고. 불살 더빙 진짜 힘들겠구만. 아니 그 저도 많이 하겠습니다. 한 제가 예상하셔야 되는 게 대사가 3배 정도 많을 겁니다. 아 진엔딩이? 네. 사실 뱅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더빙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합시다. 뱅츠님도 그래. 언더테일 하신 적 없잖아요. 저요? 저기 다 깼죠. 아니 언더테일을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스토리 자체를. 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 조금 뭐 나보다 뱅츠님이 더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잠시만요 저 지금 언더테일 갤러리에서 좀 야한 거 좀 보고 있어서 아니 저 네 본인 이미지는 알아서 관리하시고요 예. 네 일단은 뭐 너무 오늘 재밌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어졌지만 진짜 계속해서 막 시작할 때마다 반전 있고 이래서 너무 재밌었네요. 나름 저기 솔직히 이게 중간 코어까지는 재미없다가 이제 약간 좀 플라위에서 약간 좀 충격을 먹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 플라위에서 나 좀 충격 먹었어. 그냥 플라위가 됐어 그냥.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사람들이 게임을 약간 좀 다르게 보거든요. 아 이게 이런 게임이구나. 그래서 다행히 마무님도 그걸 느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마지막에는 좀 저번에는 잘 몰랐는데. 네. 하고 보니까 좀 이건 해봐야 되는 게임이네. 재밌었습니다. 예. 유튜브에 또 편집해서 업로드 해드리겠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문 들어가시면 구독하기 있으니까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또 많이 노멀 엔딩 편이죠 이게. 예. 노멀 엔딩 편 마지막 편. 예. 몰살 같은 노멀 엔딩. 좋아요 한 300명 정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아프리카 다음판 유튜버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